예수쟁이 예수로 세상 보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은 신문기사 가운데 한국의 기윤실이라는 게 있더군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 기윤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 발표한 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독교 윤리 실천 이렇게 나갔으니까 기독교 단체겠죠. 그리고 조사의 제목이 한국 교회의 사회적 이렇게 나가는 거 봐서는 그 기독교 특히 개신교 입장에서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조사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신뢰도 조사를 해봤더니 개신교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4%였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가 44.6%나 됐고요. 그래서 보통이다 하는 게 36%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거의 뭐 반 정도 44.6%가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19.4%니까 10명 중에 2명꼴만 그 개신교를 신뢰한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종교, 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제일 신뢰도가 높았던 게 카톨릭으로 29.2%가 나왔고, 그 다음이 불교 28%, 그 다음에 개신교, 뭐, 유교, 원불교 이런 순서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종교가 없는 사람일수록, 그니까 자기가 무종교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는 거죠. 나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그 신뢰도를 조사해 보니까 캐톨릭이 제일 높아서 32.7%고 그 다음에 불교가 26.6%, 개신교가 8.6%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신뢰도가 전체 종교인 무종교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체보다도 종교가 없을수록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반으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사회봉사 활동은 개신교가 제일 많이 한다고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41%가 개신교가 제일 그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또 그 평가도 그러니까 그 봉사활동이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응답에 그렇다고 한 것이 개신교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은 반면에 종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낮다 이렇게 저희가 읽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개신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 방법, 개선점 이런 거는 무엇을 개선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그 다른 종교에 대한 그 아주 배타적인 태도를 고쳐야 된다 하는 게 약 4분의 1, 24%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회의 재정 투명도를 높여야 되고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21% 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교회 성장제일주의를 버려야 된다. 또 교인들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13% 순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읽어봤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조사 결과, 즉 개신교의 신뢰도가 낮은 것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신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개선점으로 지적된 문제들, 일테면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문제, 재정의 불투명성, 교회 재정, 그다음에 목회자들의 문제, 뭐 교회 성장제일주의 이런 것에 대한 그 부정적인 뉴스들 또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거나 들으면 아주 뭐 굉장히 많죠. 게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좀 이렇게 그런 것을 외치고 다니는 좀제 눈에는 볼 때는 좀 삐뚤어진 그런 광신자들 또는 툭하면 좌파 무슨 뭐 빨갱이 뭐 이런 말들 입에 달고 사는 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개신교를 믿는 사람, 교회를 나가는 사람과 안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구분을 즐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저도 참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정말 눈에 쉽게 띄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쳐야 많이 교회들이 고쳐 나가야 되는 점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지금 이 개선점에도 교회 지도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나 혹은 교회 교육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이유로 이렇게 꼽는데 저는 조금 시각이 틀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예수 믿고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믿거나 그렇게 믿거나 아직은 그 확신이 없더라도 여하튼 교회에 나가는 신자들 나는 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그 신자들 목회자를 제외한 신자들 그러니까 평신도죠. 우리가 평신도 그러면 장로 무슨 뭐 집사 권사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닌 일반 평신도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또 성서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자기가 공부를 이렇게 잘안 하죠. 그리고 주로 축복에만 매달리는 그런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평신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신자들을 쫓아가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툭하면 일어나는 그 목회자들하고 신자들 사이에 갈등들을 볼수 있습니다. 제 자신이 뭐 6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어릴 때뭐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순간은 빼놓고 거의 60년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60년을 다니면서 교회는 딱두 군데를 다녔습니다. 딱 교회 한국에 있을 때 교회 하나, 미국에 와서 교회 하나. 한국에서는 통합 장로교 통합직에 교단에 속한 교회를 33년 다녔고 그리고 이제 한 교회입니다. 교회 한 군데를 33년을 다녔고 미국에 이민 와서 그 당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는 장로교회가 없었습니다. 한인교회로서는 유일하게 감리교회가 있어가지고 미국 연합 감리교단에 속한 감리교회가 하나 있어서 감리교회를 나가게 됐고요. 마침 또그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여기가 이 펜실베니아하고 이 델라웨어가 퀘이커 교도들이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퀘이커 교도들의 모임 그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바로 뭐한 드라이브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그 퀘이커 모임이 있어서 가끔 이따금 거기를 나가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제가 감리교단에 속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두 교회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제가 거쳐간 목회자님들 보죠. 또그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이 교회뿐만, 제가 다니던 두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와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히 그 갈등을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에서 신자들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것은 그렇게 더 무겁다. 신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이가 좋을 때, 그 신자와 목회자와 사이가 좋을 때는 이 신자들이 목회자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마치 신인 것처럼. 기름받은 종이다. 그러면서 당연히 신자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복종을 하죠.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그러다 그 관계가 엇나가서 삐걱거리게 되면 목사라는 사람이 저런다. 운운하면서 이제 삿대질도 가고 이제
꼴로서 안 나온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애초부터 목회자도 사람이고 신자도 사람이거든요. 목회자가 신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보장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처음부터의 관계,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인정하고 알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더불어 함께 도와주면서 가는 관계다. 이렇게 관계를 설정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나의 목자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나는 쫓아만 가면 된다. 관계가 좋을 땐 그렇죠. 그래도 나빠지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사람임을 인정하고 서로가 공부를 더불어 함께 해야 됩니다. 성서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신앙 공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보통 뭐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룬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바른 사회, 건강한 사회,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려면 그 시민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회가 건강하려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평신도들이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 반세기, 약 한 반세기에 걸쳐 일어났던 한국 개신교의 그 부흥, 쭉 부흥해 왔거든요. 그 부흥의 원인을 가만히 보면은 그 중에 하나는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축복신앙이었습니다. 이 운동, 축복신앙운동이라고 저는 보는데 축복신앙운동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것이 뭐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변에는 축복신앙이라고 하는 그 한 측면이 그런 측면이 교회를 엄청스럽게 성장해 교회가 성장해온 하나의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신앙운동이 1960년, 70년대를 넘어가면서 박정희라고 하는 그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었고 강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한 18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 그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것과 맞물렸죠. 그러면서 교회 성장제일주의가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것이 교회 성장주의나 또는 믿어야 잘 산다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정착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금 한국의 개신교들이 성장이 멈춘 것뿐만 아니라 성장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더 낮아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윤실 조사 발표, 그 기사 역시도 바로 그런 그 오늘날 한국교회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런 축복신앙이라는 것이 개신교회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죠. 어느 종교나 다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것이 뭐 어떻게 교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를테면 저희 할머니들, 우리 증조 할머니들이 정한수 한 그릇 떠다 놓고서는 이렇게 달에다 빌고 뭐 빌잖아요. 그게 전부 다 축복을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에 대한 건강, 또 재물에 대한 욕구, 뭐 이런 비나리들이 그런 그 할머니들의 그 정한수 신앙서부터 시작해서 자연신을 섬긴다든가 동물신을 섬긴다든가 그런 원시신앙 또는 불교나 천도교, 이슬람교 등등 소위 말하는 고급 종교들 모두 다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까? 축복을 기원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왜 개신교의 축복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냐 하면 좀 심한 말로 하면은
그 축복 신앙을 내세우는 것이 좀 뻔뻔한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뻔뻔한 지경까지 올라섰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경까지 올라섰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또는 한인들 사회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까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불교 사찰,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그 대웅전 뒤에 있는 그 칠성각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산신각도 있고 독성각이라고 있는 그런 삼성각이라고 하는데 제일 많은 것이 칠성각이죠. 그게 원래 그 다른 나라 불교에는 없는 우리 한국에 있는 불교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원래 불교적인 것이 아니니까 이게 뭐 중국 한국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인들이나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던 어떤 그 정석, 그 민중 정서랄까, 민족 정서랄까, 그런 정서 속에 있는 어떤 비나리가 있거든요. 복을 비는. 그런 것을 불교가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칠성각, 그 절에 있는 칠성각에 있는 칠성진이라는 것은 칠성진이 하는 일이라는 게 예, 그 농경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니까 비를 내려주는 것을 주관하고 또 사람의 삶을 연장시켜주고 오래 살게 해주고 또 병을 없애주고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서 부자가 되게 해준다든가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칠성각에 가서 칠성신에게 빈다는 것은 축복을 비는 일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남보다 더잘 살고. 그런 거 비는 거죠. 그런데 원래 불교적인 것이 아니니까 대웅전 뒤뜰에다 이렇게 뒤뜰에 조그맣게 이렇게 밀려 있는 거죠. 조그맣게 밀려서 작게. 그래서 불교 쪽에서는 그 개인적인 축복은 뒤뜰에 가서 칠성각에 좀 빌고 대웅전에 모셔진 부처님 앞에서는 좀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번 빌어볼래. 뭐 그런 모습처럼 여겨지는 거죠. 제 눈에. 그리고 그만큼 그 본래적인 모습이 아닌 것, 불교의 그 본래적인 모습, 깨달음이랄지 부처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본래적인 모습과는 다른 거지만 사람의 본성 누구나 잘 되기를 비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뒤뜰에 가서 빌고 와라 하는 그렇게 좀 그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여지지만 개신교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에 한 일들을 보면 이 칠성각을 바로 목사들이 서 있는 그 설교 제단에 모셔놓고 있는 그런 아주 부끄럼을 모르는 아주 뻔뻔스러운 일들을 해왔죠. 그리고 오늘날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예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이게 누구 캐치프레이즈입니까? 조용기 목사,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잘 쓰는 말 아닙니까? 삼박자 축복이 기본 원리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의 축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장사가 잘 되고 돈 벌고 강건하라.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겠다. 이세 가지, 이게 삼박자입니다. 영혼 축복, 사업 축복, 건강 축복.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순복음교회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1960년대 순복음교회가 서대문구 금평동 그쪽에서 시작할 때, 천막교회로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성장 과정을 보면 한국 사회가 변해온 모습과 굉장히 맞물려서 함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순복음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 우리 한인 사회의 문제를 함축 쪽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조용기 목사에 대한 뉴스가 종종 뜨는데 그분이나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개인적인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상적인 신앙,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조용기 목사에 대한 어떤 정죄의 모습이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과 교회를 위한 불신뢰의 채찍과 맞아서 이렇게 대비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용기 목사가 얘기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말은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 요한 3서는 신약성서 27권 가운데 25번째 나오고 나오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요한이 쓴 요한 1서, 2서, 3서 세 권이 있습니다만,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짧은 성경책입니다. 한 장, 단지 한 장으로 되어 있고 그 한 장이 15절로 이루어진 성경책입니다. 요거 읽는 뒤 1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아주 정말 제일 짧은 그 성경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게 2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1절이 뭐냐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뭐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장로인 나 요한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장로인 요한이. 그러니까 내가 가이오 너에게 편지를 안 쓴다.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이제 쓰는 그 하고 똑같습니다. 부모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편지 인사글. 그 다음에 2절이 바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2절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편지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사랑하는 당신에게 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라든지 잘되기를 바란다든지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인사말이죠. 이건 다분히 그저 인사성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4절에 나오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뭐 이런 건데요. 그 3절도 진리 안에서 너희들이 산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어떤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쓰고 있습니다. 뭐냐?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하게 잘 행하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라. 뭐 이런 아주 단순한 그 가르침 몇 줄. 그 다음에 마지막, 내가 너를, 14절에 보면 너를 빨리 만나길 바란다 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짧은 편지 내용의 첫 번째 인사말을 가지고 이 삼박자 축복의 원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조용기 목사의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그 축복 신앙은 우리 한국인들이 그 전통적으로, 사실 저 불교에서 칠성각이 드러나게 이렇게 각 절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서게 된 것은 조선시대 중반 후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등의 그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는 바람, 그런 고통 속에서 헤어나서 내가 좀 복받으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나는 그런 시대에 불교의 그 칠성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 조용기 목사의 삼박자 축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교를 겪고 또 일제와 6.25 해방 6.25를 겪으면서 1960년대 이제 산업화가 막 일어나던 시점에 불기 시작한 도시빈민이라든지 농촌사회의 그 농촌의 그 빈궁 현상이라든지 그런 그 사회적인 문제와 맞물려져서 축복을 비는 한국적인 전통적인 어떤 그 기복신앙과 맞물려진 그런 문제가 첫 출발입니다. 그것이 맞아떨어진 거죠.
그 조용기 목사가 시작했던 그 사대문 그 당시는 판자, 그러니까 소위 그 지금의 그 중, 어, 신문로 일대의 그 판자촌들을 헐어서 그 몰아낸 것이 그 당시 이제 서대문, 지금의 은평구 쪽입니다. 서대문구, 네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용기 목사의 천막교회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여하튼, 그런 그 시대의 그, 한국 사회가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조용기 목사의 삼박자 축복이 이제 맞아, 맞물리면서 이렇게 성장의 그, 한 축을 이룬 것이지만, 그것이 교회 전체 교회의 일반화되는 그런 순간, 교회의 퇴행, 교회의 후퇴는 자명하게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하나로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부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자가 한 명 생겨나면 가난한 자가 열 명이 생겨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 부는 뭐 물론 하나님의 은총이고, 부를 누리는 것은, 정당한 부를 누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신 은총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부를 누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열 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 없이, 그런 해결함이 없이 부,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축복, 이것만 그 유난히 강조하는 그런 종교는 잘못된 것이고, 그런 신앙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지닌 교회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들을 예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가 기본적으로 당신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나가기 전에 이미 이런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다. 내가 선포하는 하느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출발선에서 이렇게 선을 긋고 시작을 하셨거든요, 예수는. 그러니까 그런 그 성서를 제대로만 우리가 본다 그러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상을 제대로 보려면, 성서를 제대로만 보면, 저는 정말 참다운 예수쟁이들이 사회에 신뢰를 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쟁이들이 모인 교회라면 당연히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얘기했던 것은, 지난번 이야기에서 예수가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을,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예수가 걷어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유혹은 사탄이 그 예수에게 이런 유혹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시중들게 할 것이니까 그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 마귀가 인용한 있던 이 성서는 바로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모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편 91편 전체가 16절로 이루어진 그 91편 전체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너를 지켜서 너는 정말 손톱 끝 하나도 다침이 없다. 그 보면은요, 어떤 전염병이 와도 또 어떤 그 올무, 그러니까 어떤 그 덫이 네 앞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걸려 넘어져도 너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또는 어떤 재앙이 와가지고 내 옆 왼쪽, 네 왼쪽에 있는 1,000명이 그냥 쓰러져, 네 옆 오른쪽에 있는 10,000명이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켜준다는 것이 이 90편, 91편의 내용입니다. 바로 뭐죠? 축복신앙입니다. 축복신앙의 핵심이죠. 이제껏 제가 얘기해왔던 축복신앙의 핵심이 시편 91편의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그걸 들고 넘어 얘기를 합니다. 예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든 축복이 내게 임할 텐데 떨어져 본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로 축복신앙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를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응답이 뭡니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떠보지 말라 하는 것이 예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도 사탄의 그 유혹에 응답한, 예수가 응답한 그 말씀도 역시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인데, 그 배경은 뭐냐면 모세가 히브리족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배고프니까 하나님한테 그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내려주고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을 또 내려주죠. 그 배경 속에서 이 하나님을, 그 유디아 히브리족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그런 거거든요. 물을 달라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네가, 사탄이 예수에게 네가 신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라, 떨어져 봐라, 도와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도와준다고요.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욕망, 비나리,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응답을 하시되, 그 응답의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것, 그런 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기적이라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축복이, 우리가 보통 우리가 바라는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뭐 정말 배고파 죽겠는데 나에게 뭐 억만장자가 되게 해달라든지 뭐 그런 그 어떤 기적들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이나 기적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신의 편에서 보면 전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왜? 누구라도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성서에 나오는 신입니다. 야훼 신, 하나님이 신인데, 신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다 사랑해요. 사랑하는 것은 신의 입장에서는 다 베풀어 준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이걸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그런 전제로 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얘기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축복을 기적으로 바라거나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에게 축복을 준다, 그런 것과는 별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게 내려주시는 축복을 믿는 그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노력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너희 머릿속에서 그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너희 수준의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의 그 3년 동안 또는 1년 동안 예수가 3년, 1년이나 3년, 그건 뭐 학자들에 따라 다 틀리고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틀리지만은 여하튼 예수의 공생애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믿으면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그것은 나, 곧 신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신의 영역의 문제는 신의 영역의 문제고 단지 믿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하나 드리면 예수는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사실 뭐 요즘에 문둥병자가 고쳐지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죠. 그 당시 사람은 기적이었지만. 그렇죠. 기적을 베풉니다. 그리고 고쳐진 문둥병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늠한 여자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라 뭐 이제 그러면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하니까 아무도 안 쳤다 뭐 그런 얘기도 성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야, 그 당시 사람들은 참 착했다. 요즘 사람들이면 아마 너나 없이 먼저 돌로 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뻔뻔스럽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렇게 용서해 준 가늠한 여자나 문둥병자에게 예수가 한 얘기가 뭡니까? 가라. 였습니다. 어디로? 네가 살던 곳으로 가라 하죠. 그런데 상황을 놓고 가만히 보자고요. 그 당시 상황, 예수가 가라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가 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으로 던져버리는 것이거든요. 가늠한 여자가 간 곳은 그가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녀가 죽을 때까지 그녀를 향해서 저 여자는 가늠한 사람이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네가 기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예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무조건 축복이 중요한 축복을 바라는 것은 참된 신앙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런 것을 원치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축복을 주고 너에게 만사 형통하고 너에게 건강을 주고 너에게 오래 살게 하고 무슨 자손 대대로 살게 하고 하는 축복과 은총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지만 네가 인간이 그 영역을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와야 된다.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예수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출발선상에서 분명히 선을 그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인 교회들이 축복을 앞세워서 교회를 성장해왔던 모습들 돌아보고 회개해야 마땅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예수종이들이라면 축복과 내게 뱉는 축복과 신앙을 그런 속성은 있지만 그것을 앞에 내세워서 그것이 마치 신앙인 양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내친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마지막 시험, 예수가 사탄에게 받은 마지막 시험은 내게 무릎을 꿇으면 세상을 다 너에게 준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 마귀가 시험을 하죠. 무릎을 꿇으면 다 세상을 너에게 주마. 그러니까 예수의 대응답이 뭡니까?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간에 완장찬 사람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선언한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어떤 권력에도 무릎을 꿇지 말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수많은 곳에 무릎을 꿇고 살죠. 수많은 권력들에게 무릎을 꿇고 삽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무릎을 꿇고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신이 아니라 완장천 중간자들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참 오늘날의 그 한국 뉴스를 가끔 보면은 왜 이렇게 1970년대가 생각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1970년대에 그 요즘에 그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이제 한마디 더 하죠. 그 한국의 이번 주 지난주 중에 제가 보았던 그 이석기 그 뭡니까? 무슨 당이죠? 진보당인가요? 아, 이거 여하튼 그 당의 그 이석기 전 의원인가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친구의 그 어떤 재판 과정 이런 것을 보면서 또 그런 그 한국 상황에서 그뭐 요즘에 뭐 가끔 그 엉뚱뚱한 이야기하는 좀 뻔뻔스러운 이야기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완장찬 사람들. 이름 잘 기억 안 납니다만, 그 완장질하는 사람들을 종종 이렇게 봐요. 그런 것을 보면은 1970년대 소설들을 생각나요. 특히 그 윤홍길의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 또 같은 작가가 쓴그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뭐 그런 그 윤홍길이 쓴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그런 소설들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어떻게 1970년대 상황이 2014년 오늘날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일어날까?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석기를 보면은 그가 그 경기 동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한번 기사를 한번 쭉 보니까 그 친구가 그 경기도 성남 출신으로서 그 성남에서 일어난 1971년 성남에서 일어난 소위 광주, 그 당시에는 이제 광주 대단지 폭동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을 폭동으로 정의할는지 사건으로 정의할는지는 뭐또 보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그 성남을 갔던 것이 73년도에 경기도 성남에 가봤었는데, 참 아픈 역사죠. 정말 우리 세대가 살아온 아픈 역사입니다. 그런 그 아픈 역사의 고리들이 2013년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역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제대로만 잘 되돌아보고 곱씹어 보면은, 오늘날 박근혜도 없을 것이고, 오늘날 이석기도 없을 것입니다. 보다 나은 사회로 진전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그 역사적인 우리들의 경험들을 제대로 곱씹지 못하고,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결국, 우리 지금 이석기 그 친구가 몇 살입니까? 한 40, 50 됐습니까? 우리들은 20대 아이들이, 또는 우리들이 이제 우리 증손, 고손들이 똑같이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경험한 그런 갑오동학혁명서부터 이 광주 대단지 사건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진짜 참 예수인이가 되려고 하면 우리들이 살아온 과정들, 우리들이 지나간 역사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곱씹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1년도에 그 사건이 성남에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1960년대에 서울에 살던, 특히 청계천에 살던 도시 빈민들이 밀려나갑니다. 성남으로. 한 10만 명이 나가는데 전혀
무슨 뭐 도시로서의 기본적인 근간, 그러니까 뭐 교통이라든지 무슨 시장이라든지 10만 명이 살수 있는 그런 곳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밀어놓죠. 그런 이야기들이 그 윤홍길이가 쓴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고 하는 소설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사회적인 반항이랄까, 반항도 아니죠. 그뭐 정말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결국은 사과를 합니다. 3일 만에 사과를 하지만 결국 그 주동자들은 또다 잡혀 들어가서 고초를 당했죠. 그런 일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커온 사람 중에 하나가 이석기 아닙니까? 이석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정신 세계. 저는 그 사실 2013, 14년 현재 이석기 스타일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한국 사회가 참 불행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를 만든 것은 그런 그 사람을 만든 것,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은 결국 오늘날 성장된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고, 오늘날 한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박근혜나 그의 아버지 박정희가 책임을 져야 할,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작은 그 이웃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라의 살림살이까지도 우리가 예수쟁이들이 제대로 된 믿음만 가지고 제대로 된 예수에 대한 바램을 가지고만 쳐다본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더불어 함께 많은 사람들이 살수 있는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신뢰도 엄청나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이 떳떳하고 바람직하고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른 것을 가지고 바르게 전도해야만 참다운 교회가 성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도 좀 횡설수설하긴 했습니다만 세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또 테스트네요. 좀 언젠간 잘할 때가 있겠죠? 자, 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